이번 시간에는 뭐 내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얘가 문과가 적성에 맞을까요? 이과가 적성에 맞을까요?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아 얘는 문과 적성입니다, 이과 적성입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문과를 졸업해가지고 취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또 이과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또 방황을 하게 되죠. 예. 또 이과가 적성인데도 불구하고 문과에서 있다 보면 또 결국은 또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적성을 잘못 진단해서 잘못 판단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자기 적성을 찾아서 턴에서 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적성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뭐 평생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자, 우리가 첫째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일.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재미있어 하는 일.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직업이라면 이 세 개가 다 잘할 수도 있고 좋아도 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직업이라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어야 그 분야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맡겨도 저 업체보다 내가 가진 이 업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맡기지, 내가 비슷하게 하거나 그냥 세우라 내오라 한다든가 하면은 맡기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좋아도 하고 재밌어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 한다면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타고난 겁니다. 사주 구성에서 타고났다는 의미는 뭐냐? 사주 구성. 내가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해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룰 알고 축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60% 정도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타고난 게서 갈라진다. 축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수가 된다는 것은 비슷하게 축구를 하는 경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선수가 된다는 것은 나머지의 능력 한 40% 이상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그게 또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타고났다는 건데 이 타고난 거를 뭘 판단하느냐? 사주에 나타나 있다. 이게 사주에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사주의 디테일한 면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큰 틀에서 문과냐 이과냐의 적성 정도는 우리가 일단은 구분해놓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문과 이과가 갈라지잖아요.
그걸 구분을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따져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2를 올라가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학부모들 혹은 지금 얘가 중학교 애지만 얘가 이과가 직승일까? 문과가 직승일까? 이게 대한 고민하시는 학부모들 이런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얘는 지금 현재는 얘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 얘는 이과가 적성이다, 문과가 적성이다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저한테 친생아들 이름을 지어오면요, 제가 이름을 지어오면 장명증을 만들어줄 때 사주 설명을 해요. 사주 설명합니다. 얘는 문과가 적성이다, 이과가 적성이라는 그게 명확하게 써줍니다. 혹은 비슷한데 문과 이과가 비슷한데 그거는 그때 맞춰서 가도 된다 이럴 정도까지도 써줍니다. 그러면 애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얘를 사주에 맞는 분야로 얘가 성장을 시킬 때 훨씬 더 부모들이 고민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났다. 타고났다. 남들과 똑같이 노력해도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만큼밖에 노력을 안 하는 애보다 훨씬 못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타고난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그래요. 운동에 자질 있는 애들은 내가 운동에 별로 자질이 있건 없고 내가 운동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6시간 운동 축구 연습을 하는 애들하고 운동에 자질 있고 내가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적성을 가진 애들은요 한두 시간만 해도 6시간 운동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주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타고났다는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나야 돼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타고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을 우리가 읽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과냐 이과냐는요 이거 간단해요. 그런데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이것은 어디에서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음양이 있었어요. 음과 향이 있다. 음과 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천간에서 천간은 양이요 지지는 음이라고 그러죠. 또 천간에서 또 음양이 또 갈라지죠. 천간에서 음양이 갈라지는데 크게 나누면 우리가 오행에서 목화 토 금수 이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에서 음은 뭐고 양은 뭐냐 이거야. 음은 뭐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냐. 목화는 이게 양이에요. 금수는 음입니다. 목화는 위로 올라가고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음은 물질이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음은 양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음을 품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음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양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나 양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양음이라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물질이다. 그리고 형이하학증인 겁니다. 양은 정신이에요. 정신이고 형이 상학증이에요. 형이 상학증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은 정신을 다루는 분야, 음은 물질을 다루는 분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다룬다는 것은 뭘까요? 정신을 다룬다는 것은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가. 경계가 모호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을 다루는 학문은 경계가 명확하게. 즉, 우리가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물질을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 몇 그램, 뭐, 몇 나노그램까지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경계가 분명해. 그래서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정신을 이 분야가 인문학입니까? 혹은 뭐 철학입니까?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 굉장히 경계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한 학문, 정신을 다루는 학문, 이런 것은 문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문과도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학문과 정신을 추구하는 학문은 이와 같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토는 뭘까요? 토는 그냥 중간이야. 중간. 음과 양을 다 아우르는 경우에 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목화가 사주에 목화가 주로 들어있는 사람은 뭐가 맞다? 문과적성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주에 금수가 강한 사람. 금수가 강한 사람은 뭐가 맞다? 이과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과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화도 비슷하고 금수도 비슷하면 뭘로 그럼 잡을 것이냐? 목화와 금수가 비슷한 사람은 뭘로 잡느냐? 격국으로 잡아라. 자, 격국이 목화가 격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문과. 예. 격국이 금수가 격국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과로 가면 되겠다. 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과 이과를 구분하면 크게 적성에 어긋남이 없이 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사주 예를 하나, 예시를 하나 해보면, 세 가지 사주를 가지고 제가 예시를 해드리면, 남자 사주입니다. 지금 무진생이니까 30살이에요. 30살. 자, 이 사주는 여지없는 수가 강하죠. 수가. 금수가 강하다. 여지없는 이 사주는 이과다. 이과인데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하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 도서관에서 책을 두 번째로, 전교학생 중에 도서관에서 책을 두 번째로 많이 빌려봐서 책을 읽었던 학생입니다.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럼 뭐 대학을 뭘 가겠냐, 뭐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본인이 선생님이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성적도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문과 쪽으로 사범대학을 갔어요. 문과 쪽으로 사범대학을 갔는데 결국은 요즘 선생님 되기도 힘들지만 선생님 되기도 힘들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거기에 흥미를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컴퓨터를 아주 좋아했어요. 자, 컴퓨터라는 게 명확한 거거든요. 여지없는 이과예요. 자,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착각을 한 거지. 본인도 내가 문과가 맞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해서 대학을 그쪽으로 진로를 했는데 결국은 임용고시를 두 번인가 치더니 아 이거 내 적성이 안 맞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는데 꽤나 괜찮은 회사에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격으로 보면은 이거는 합살 유관격이라고 해요. 합살 유관격. 정간의 개수를 합하고 월지 정간을 남겼다. 그래서 합살 유관격으로 격이 승격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아무런 통근처가 없이 이렇게 힘없이 있어도 합살을 하거나 제사를 하는 사주는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명확하게 내격으로 봐야 된다. 내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금수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금수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가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가로 가서 결국은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간. 대학 4년, 그쵸? 대학 4년. 또 임용고시 하는데 또 4학년 졸업하면서는 쳤고 또 그 다음에 한 1년 더 했다면 6년. 6년 전공을 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지금 직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6년 동안 했다고 보면 되죠. 물론 뭐 대학이라는 자체가 한번 좀 다녀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놓고 보면 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적성 하나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허송 세월을 해버렸던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미중 기토가 투한 경우 나가지고 이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에 재성을 용신한다. 그래서 사주는 성격됐어요. 물론 일간이 약하긴 하지만 여기 충미충 이걸 종격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종격도 안 됩니다.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바뀌었다. 자, 여기서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유축 합을 하기 때문에 삼합이 더 한 명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미토에 통근한다. 미토에 통근하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격, 식신격으로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나이로 보면은 27살이죠. 27살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이 사람은 그냥 여지 없이 그냥 문과다. 그래서 문과로, 이과죠, 이과. 이과로 해서 이과 공부를 하고, 대학을,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해가지고, 금년 2월에 졸업했어요. 금년 2월에 졸업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적성을 제대로 찾아가서 노스 타이 없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경우도 이거는 이과잖아요. 지금, 금이 이렇게 강한데, 예? 이게 다 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지없는 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로 가서 결국은, 취업도 성공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또 이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나이가 좀 있죠. 이 사람이 50, 지금 8살이거든요. 60. 자, 이 사주는 오중 정화가 투한데 올라가 이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의 금수도 강해요. 금수도 강하고, 화도 강합니다. 목화는 아니지만 화도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도 잘하고, 이과 쪽을 자기가 적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과 공부를 해서 대학을 이과 쪽으로 갔어요. 이과 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 이과 공부했던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과 그 자기가 사업했던 그거를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결국은 지금 문과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요.
그래가지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이 사주는 그럼 결국은 금수와 목화가 비슷한 케이스인데 결국은 이럴 경우는 뭘 봐야 된다? 격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어요. 격. 격이 뭐예요? 격이 화다 이거예요. 격이 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과 쪽이 오히려 더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과 애들은 수학을 못하고 이과 애들은 수학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문과 애들도 수학 잘해요. 예? 예, 문과 애들 수학 잘합니다.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크게 수학을 잘하니까 너는 이과 적성, 물리학을 못하니까 너는 뭐 문과 적성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문과라고 한, 물론 조금은 수학이나 물리학의 비중이 크다 뿐이지, 잘하니까 너는 이과다, 못하니까 너는 문과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목화가 강한 사주는 문과, 금수가 강한 사주는 이과, 비슷할 경우에는 격국을 중심으로 봐라. 월지 중심으로 봐라, 이게. 월지 중심으로. 격국이 안 나오면은 월이 뭐냐? 월이 화라, 이게. 예. 그래서, 사오미월, 임묘진 사오미월에 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문과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예. 신유술 해자축을에 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과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기 분야에 정확하게 가고 있다. 자기 분야를 정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냐 이과냐의 적성 파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